네, 안녕하십니까. 코인펀치 9%입니다. 자, 오늘도 급등 가능성이 보이는 코인 들고 와봤는데요.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드릴 코인 바로 스택스 코인입니다. 자, 요 며칠 많은 일들이 생기면서 비트코인의 변동폭이 굉장히 컸다고 하는데, 자, 비트코인이 급상승한다면 아래에 있는 알트코인들도 같이 따라서 올라가는 건 다들 아실 겁니다. 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이었지만 7월 말 이후로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할 수 있는 코인,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 중에 하나인데, 자, 얼마 남지 않아서 빠르게 말씀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현재 이 코인 올해 11월 미국의 대선이 있는데, 트럼프가 기자들 앞에서 암호화폐의 대통령이 되겠다라고 언급을 하면서 가상자산 친화정책을 내세우고 이번에 강력하게 밀고 있는 코인이라고 합니다. 자, 현재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 계신 분들은 다 가지고 있는 코인이기도 한데요. 자, 지금 바로 어떤 코인인지 알고 싶은 분들은 하단에 제 번호 010-2600-5071 하나 번호로 스택스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딱 6분만 헌적순으로 공개해드리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오면, 트럼프 사건 이후 비트코인이 급상승을 하면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줄 상승을 해주고 있는 모습이었는데요. 자, 하지만 이 스택스 코인 차트 먼저 보시겠습니다. 자, 스택스 코인 차트 보시면 여기서부터 줄 상승을 조금씩 조금씩 하다가 여기서 줄 상승을 한 번에 해줬죠. 자, 그리고 횡보를 하고 있다가 하방 조정을 맞고 내려와서 조금씩 다시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이 스택스 코인 정보 보시면 2018년 10월에 최초 발행된 코인이며 시가총액은 약 3.8조 원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스택스 코인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리자면, 블록스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의 스마트 컨트랙트와 디앱 개발이 가능하도록 한 블록체인 플랫폼이라고 하는데요. 자, 스택스 토큰은 트랜잭션을 처리하거나 스마트 컨트랙트의 수수료로서 지불되며 스택스의 채굴자나 개발자에게 보상으로 주어진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특징으로는 첫 번째, 블록스택은 앱이 개인 데이터 보안과 상호 작용할 수 있는 사용자 스토리지 제어 시스템인 가이아 스토리지 시스템을 사용한다고 하고요. 두 번째로는 블록스택은 비트코인 네트워크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작업 증명 보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블록스택은 스마트 컨트랙트를 쉽게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새로운 언어를 도입했다고 하는데, 마지막 네 번째는 블록스택은 누구나 앱 계층에서 프로그래밍할 수 있도록 SDK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 미래 전망 좀 보시면, 블록스택은 보안성을 문제로 비트코인 네트워크 그에는 프로그래밍을 할 수 없었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하는데요. 자, 여러 유명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받고 2021년에는 미국 증권시장에 상장하는 등 블록스택은 그 가치를 인정받고 있다고 합니다. 자, 앞으로 블록스택은 분산 컴퓨터 시대를 위해 필요한 프로토콜과 디앱들을 추가해 나갈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만 스택스 코인 설명 끝마치며, 다음 기사 보시면 트럼프 참석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 개막이라는 기사인데요. 본문 좀 읽어보시면,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에서 비트코인 2024 컨퍼런스가 25일 개막했다고 합니다. 자, 블록체인 매체 코인텔레그래프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번 행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마이크 세일러, 캐시우드,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등등 많은 유명 인사들이 대거 참석한다고 하는데, 자, 이번 컨퍼런스는 연사 라인업에 저명한 정치인들이 합류할 것으로 알려져 지난 몇 주 동안 큰 주목을 받아왔다고 합니다. 자, 특히 주요 인물 중 한 명인 로버트 F와 케네디 주니어는 오랫동안 비트코인을 옹호해왔으며, 친암호화폐 성향의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도 이 자리에서 비트코인 준비금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알려져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고 합니다. 자, 이날 라이트닝 네트워크 결제 솔루션 제공 업체인 라이츠파크의 크리스찬 카탈리니와 비트코인 스타트업 자포의 조이 가르시아는 비트코인과 라이트닝 네트워크가 소매 금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강조했다고 하는데, 카탈리니는 비트코인은 사용자에게 24시간 연중무휴로 전 세계로 가치를 원활하게 전송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공한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 한편 앞서 공개적으로 트럼프 지지를 선언한 일론 머스크가 이번 컨퍼런스에 참석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와서 이목이 쏠리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그리고 카라 해리스 부통령은 참석이 무산됐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 끝마치고요.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7월 말 이후에 상승이 시작되면 최대 120% 이상 급등 예상할 수 있는 트럼프가 올해 대선에서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 다시 한번 재차 꼭 강조드리며, 어제와 똑같은 투자를 하신다면 오늘 또한 변하는 건 없을 겁니다. 즉, 기회는 왔을 때 잡아야 한다고 말씀드리는 부분이고요. 금전욕을 잃을 없으며 구독하고 좋아요만 눌러주시고 제 번호 010-2600-5071 하나 번호로 스택스라고만 남겨주세요. 자, 문자 남겨주시면 트럼프가 강력하게 밀고 있는 이 코인이 급등 예상할 수 있는 근거와 차트 다 보여드리면서 설명 한번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 실력이 의심 가시는 분들, 일단 제가 드리는 무료 정보 받아보신 이후에 한번 지켜만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수익으로 제가 보여드리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며,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여기서 영상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